오라리나 뭐 이런 것들은? 네, 거기 보지도 못했습니다. 근데 그냥 자고만 가는 거야? 네, 그렇습니다. 워낙 오래돼가지고. 오래됐다는 게 얼마나 오래됐다는 거야? 거의 10년 가까이 됐습니다. 근데 왜 자꾸 아니라고 그래? 내 자꾸 너한테 실망을, 자꾸 실망하게 하면 어떡하냐? 저라고 봐서 찍혀가지고 찾아왔습니다. 빨리 작성해서 찍어서 보내. 네. 진짜로 실망시키지 마라. 관계를 우리가 400페이지라니까? F용지가 두 번이야. 그 내용만 보면 너하고 관계를 금방 알 수밖에 없어. 근데 나한테 거짓말하면 그게 뭐 금방 우리가 뭐 모르고 넘어가는 것도 아닐 텐데.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지. 알았다. 이제 조만간에 만나러 가면 되겠다. 너 하고 어디까지 얘기했냐? 네? 하고는 어디까지 얘기했어? 어떤... 그날 전화하던 날. 네. 그냥 사실대로 얘기하자 그랬어? 네. 뭐 휴대폰 포맷하거나 그러진 않겠지? 그리고 너하고는 어떻게 아는 사이냐? 옛날부터 알아가지고. 그러니까 언제부터? 밖에 있을 때 알았습니다. 얘는 어떻게 뭐 알게 된 거야? 얘도 알게 된 거야? 아닙니다. 밖에서 처음에는 이제 이쪽 술집 갔는데 거기서 알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친해진 겁니다. 얘네들하고는 관계 없었어? 네. 사실이야? 네. 그냥 만나기만 했다? 네. 네. 얘네들은 뭐 사귀는 애들이 있어 없어?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. 얘네들 뭐 관계에 대해서는 얘기 안 했냐? 전혀? 네. 근데 얘네들도 그쪽 계통이다. 네. 네가 알고 있는 X의 성향이 뭐야? 근데 걔들이랑은 뭐 성향 이런 거 따로 얘기 안 해가지고 성향은 잘 모르겠습니다. 야, 니네 뭐 밥 먹고 술 먹고 그러면 니네들 뭐 그런 얘기도 할 거 아니야. 근데 그 이쪽이 그냥 아예 처음부터 친구처럼 만나거나 아니면 형 동생처럼 만나면 아예 그런 얘기 안 합니다. 근데 X하고 X는 그런 사이야? 네. 제 그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? 걔는 아예 밑에도 못 봤다 막 그렇게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? 누나 걔랑은 올창 담당하고 걔랑 진짜 그냥 친구? 네, 형 동생으로 지냅니다. 그냥 얘는 그냥 동성의 친구다. 그렇습니다. 내용 중에 네. 네가 그 인원들 말고 네 하고 말고 인원이 더 있다고 그랬는데 네. 그 더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대? 거기에다 다 썼습니다. 아니 쓴 내용에는 네가 그냥 만나는 인원, 뭐 연락하는 인원 요거밖에 안 했잖아. 네. 실질적으로 너하고 관계가 있었던 인원이 더 있었잖아. 이 말고. 근데 다른 사람은 내가 그때는 말씀드렸는데 그 둘은 제가 정확하게 이름이나 이런 거 다 아는데 다른 인원들은 실제로 그 사람이 군인인지 아닌지도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고 그 사람에 대한 신분을 정확하게 제가 모릅니다. 정확하게 모른다고? 네. 그 사람 이름을 아는 게 아닌 연락했던 사람들이 있잖아. 연락한 사람들이. 실질적으로 네가 이제 연락해서 만난
군인들 있잖아. 얘네들도 다 같은 성향인 거지? 저도 그것까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. 아니 만나서 뭔 얘기가 뭔 대화가 있었을 거 아니야. 나 뭐 얘네들 만났을 때. 근데 그냥 얼굴 한 번만 딱 보고 이렇게 스쳐가는 사람도 있어가지고. 너희 그런 모임 쪽에 있는 사람들이랑 혹시라도 네가 조사받은 거에 대해서 연락을 하고 그러면은 절대 안 된다. 네, 그거는 안 하고 있어. 그래, 절대 연락하지 말고 연락했다가 오히려 너한테 우리가 너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너한테 불이익이 될 수도 있단 말이야. 그러니까 절대 연락하지 말고 그냥 평상시처럼 그냥 생활하면 되는 거야. 알았지?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만약 그 두 사람한테 가서 만약 하시지 않습니까? 나중에 우리가 갈지 안 갈지는 지금 판단 중에 있어 지금. 네, 만약 가시면 혹시 제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건가? 네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구성에 관련된 너 너는 뭐 누가 얘기해서 알았냐? 가서 조사하다 보니까 전체 인원들이 나와서 아는 거지. 그러니까 네 신변하고는 전혀 관계 없이 다른 사람들 관련된 서류들도 충분히 있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기술적으로 접촉을 할 거야. 내가 물어보는데 또 어디 뭐 인권위 같은데 이런데 연락한 거 있냐? 아닙니다. 없습니다. 없어? 네. 근데 누가 인권위에다가 이 내용을 얘기를 했다고 연락이 왔지? 네가 뭐 법률 자문을 구하거나 그런 거 한 적 없어? 네. 했나? 저는 그런 거 한 적 없습니다. 그래? 근데 왜 누가 인권에서 전화가 왔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지? 뭐 네가 얘기한 네가 와서 자문 구했다라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세하게. 저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. 전혀 없어? 네. 진짜 믿어도 되겠지? 네가 어디다 법률 자문을 구한다고 글을 올리거나 뭐 이런 거 없어? 인권 단체에다가? 근데 어떻게 노출이 됐을까? 너는 어디 노출된 거 있어 없어? 저 없습니다. 없지? 네. 어떻게 노출이 됐을까? 너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었다는데? 네가 어디 궁금해가지고 뭐 글 올리거나 그런 거 없냐? 없습니다. 믿어도 되겠지? 네. 지난번에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고 나니까 자꾸 못 믿게 되잖아. 진짜야? 네. 글을 올리거나 뭐 이러지는 않았을까?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. 있잖아. 네. 너하고 관계를 다 아는데 오늘 조사하러 내가 안 갔거든? 네. 이놈이 뭐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. 네. 그 너하고 관계를 네가 진술을 다 했는데 굳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자기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을까? 바보 같은 짓이지? 지가 변호사 선임하겠다 그러면 지가 스스로 아우팅을 당하겠다라는 것밖에 더 되냐? 그러면 그렇게 되면 변호사 선임하면 우리가 출석 요구서 보내야지 어디로 와라라고 해야지 그러면 인사계통에서 얘에 대해서 출석 요구서 다 볼 수밖에 없는데? 그렇게 되면 비밀 보장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얘기지. 너처럼 그냥 조용히 수사에, 임의 수사에 다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그러면 우리가 수사보고서에 임의 제출을 한 것만으로도 얘는 수사에 적극적인 것이다 라고 내가 얘기를 한다고 했잖아. 이게 왜 자꾸 어렵게 가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. 조만간에 내가 너를 다시 한번 보러 갈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다. 아니 이제 문제를 한번 더 하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너하고 하고 관계를 내가 14,000페이지가 넘는 거를 내가 다 출력해놨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, 그지? 네. 근데 그런 내막들을 X는 잘 모르나 봐? 그거는 다 세상에 다 얘기해가지고 얘가 지금 사태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고 있는구나.